무엇이 이런 모든 불행들, 불상사, 사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 나라에 이렇게 막 끊임없이 사람들이 산업재해, 이런 안전사고 이런 것들이 왜 나는 것 같아?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가만히 봐봐봐. 그거는 사람들은 그냥 쉽게 부주의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고, 책임 안 지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할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뭔가를 해놓고는 실제로 일하는 사람을 부주의라고 말하는 게 제일 쉬울 거라. 그리고 사고라는 거는 언제든지 일어나는 거라,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되고 뭐 이런 그 가이드라인을 아주 넓게 잡아가지고 자기네들 빠져나갈 구멍 만들고, 그래서 그런 기업을 위해서 윤석열이 오히려 쉴드를 쳐주잖아. 근데 그들은 뭐를 잊고 있느냐? 자기네들도 인간이다. 자기네들도 사람이다. 그걸 잊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하고, 그게 진짜 그 일한 사람의 잘못이라도 사람은 어떤 잘못을 순간적으로 해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고 그런 데에 맞는 안전 대책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거기까지도 해줘야 돼. 기본적인 걸 해주는 것 가지고는 안 돼. 어떤 경우에 사람이 깜빡 너무 피곤해서 졸 수도 있고, 발을 헛디딜 수도 있고, 뭐 사람이니까. 우리는 어떤 실수가 있을지 모른다고 일하다가, 그런 거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그게 산업을, 그런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산업 현장에 마음을 써줘야 하는 일이거든. 그런 걸 보고서는 선진국 그 잣대를 거기에다가 맞춰야 되는 거야. 근데 윤 정권은 그랬잖아. 안전에 너무 치중하지 말아라. 그랬잖아. 그게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내가 이거는 뭘 어디서 잘못 말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럴 때 보면 돈 버는 게 이제 우선이니까, 그리고 성과를 내는 게 우선이니까, 너무 그런 게 치중해가지고 겁나서 일 못하고 그러지 말아라 소리잖아. 그거야말로 진짜 후진국 사고방식이거든? 돈을 왜 버는데?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서 버는 거거든. 나라가 돈을 버는, 부강해지는 거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안녕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야. 그래서 선진국이 되는 건데, 이거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는 거지? 그러면 자기도 사람이라. 그래서 자기도 실수하잖아. 자기도 헛디딜 수 있어. 비행기에서 내리고 오를 때 계단 잘못해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야. 카메라가 다 보고 있는 데서 뭐 이상한 소리도 해가지고 들키잖아. 자기도 사람이지. 실수하지. 사람은 실수를 할수 있게 그렇게,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은, 우리는 로봇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산업재해에 대해서 안전망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걸 생각을 못 한다는 건 자기네들도 어디에서 무슨 사고를 당해도 보호 못 받을 거고, 보호 못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자기네들이야 경호원을 얼마를 데리고 다니고 이러면서 하니까 뭐 문제가 없을 줄 알지. 경호원도 사람이고, 우린 다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그런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가장 사고율이 많은 산업 현장에 그런 마음을 배려를 안 해준다면, 그거는 진짜 창피한 후진국이다. 자기네들이 이제 그렇게 자기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모르는 거잖아? 그러고는 자기네들은 지금 어디에 눈이 팔렸는가 보라고. 그래, 그들을 그런 걸안 해주면, 안 해주려고 하는 그 속셈은 뭐야? 부자들 더 부자들이라는 거잖아. 더 욕망을
채워주려고 보수 세력을 가진 사람들, 그 기득권들한테 더 많은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이렇게 눈감아 주는 거잖아. 결국은 다들 야망, 욕망, 그 나쁜 그 저기 사리 사욕이 결국 없는 사람보다 있으면 있는 사람은 그게 자꾸 더 커지는 거 있지? 그것도 비례하나? 얼마나 사악해질 수 있는가는 거기에 비례하나 봐. 가진 것에 비례하게 되나 봐. 안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진 기득권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자꾸 사고가 일어난다. 그런 안전사고가 자꾸 일어나는 건,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고마움을 모르는 거야. 자기네들이 거저돈 버는 줄 알아. 그럼 결국 자기네들한테도 타격이 올 건데, 나중에.